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 킥보드. 가까운 거리 편하게 갈수 있어 인기인데요.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벌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킥보드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선 탈수 없습니다. 원동기 운전 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는 거 봐서 저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자전거 도로에선 합법적으로 탈수 없던 전동 킥보드가 경기도 내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년간 화성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내년부터는 남동탄 왕배산 일원에서 동탄역까지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운전 면허가 있는 만 18세 이상,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와 동탄역 등 공유 주차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할 수 있고, 요금은 기본 5분에 850원, 추가 1분당 100원입니다. 또 여기 버스가 이렇게 흔하지 않아서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런 시간도 절약되고, 예. 그리고 속도도 이렇게 안전감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예. 그냥 가까운 데갈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실증 사업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가 민간 기업과 기획,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받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법령의 제도화를 통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의 활성화를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꽉 막힌 도로와 만원 버스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